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 이거 바로 팅커벨. 여러분들 팅커벨입니다, 이거. 와. 아,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굉장히 이쁘죠? 오호. 벚나무네. 여러분들 이거는 검정 하늘소라는 건데, 자, 이야, 오호, 오호, 알았. 검정 하늘소라는 거예요. 턱이 조롱, 멋조롱박이나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멋조롱박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날카롭게 생긴 친구입니다. 뭐야 이거? 개구리? 오, 왜 어디 가서? 오, 방금 개구리 있었죠. 오이, 간다 간다 간다. 오, 귀엽다. 개구리예요, 여러분. 어. 오, 오랜만에 보는 털매미. 와, 이게 오니까 되게 다양한 곤충들이 많아요. 이거 다 검정하늘소구나. 와, 아, 검정하늘소가 여기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뒤집혀져 있네. 야, 일어나. 자, 이거 보시면은 다리가 빨간 게 보이죠?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이 시체예요. 자, 우선 시체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야 이거. 어, 보여주세요. 오, 자, 같이 온 친구들이 고세 잡았네요. 톱사도 잡았고. 오, 야야, 멋있다 얘. 오, 자, 그 다음 홍다리. 오, 근데 얘네 쬐까나다. 근데 아까 시체 본 건 엄청 컸는데, 자, 이게 홍다리 암컷도 잡았습니다. 크, 멋있다 멋있다. 어디? 저쪽 불빛. 아, 저쪽에 강한 거 있어? 저쪽 한번 돌면 좀 좋겠다. 수액 채집도 하면 좋지. 개구리 아까 찍었어. 개구리 귀여워. 개. 지금이랑 다른 쌍개구리인가 보네. 쬐까네 지금. 된지 별로 안 됐나 봐. 이제 눈이 많으니까 찾기가 편하네. 스토티가 나쁘죠. 그 물장군 잡았으면 좋겠다. 오, 여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방이 이렇게 꼬이는 불빛에는 사슴벌레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날라오거든요. 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잘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오,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자, 여기 불빛이 굉장히 좋은데? 있을 것 같은데? 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와, 이 친구 홍다리인가? 생김새가 홍다리인데? 홍다리네, 홍다리 맞네. 자, 홍다리 한 마리 잡았죠? 암컷이네요. 어, 따강아지도 잡았네? 따강아지는 어디서 잡았냐? 똑같이 있었어? 길 가는데 기어다녀가지고. 아, 이게 풀어줘야겠다. 다리가 다 없네. 풀어주자. 아, 근데 이게 진짜 멋있게 생겼다. 뭔가 와일드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톱사가 뭔가 달라. 여기, 느낌이 달라. 10분 동안 또... 어, 여기 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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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컷. 저 여기 준우야, 여기 크, 작긴 하는데 그래도 어? 오, 이 진짜 크다. 대박 사건. 이 진짜 큰데? 대형급이네. 오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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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애사슴 암컷 진짜 크다, 이거. 애사 암컷.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애사 암컷은 원래 이래. 봐봐. 오, 크다. 이 검정 하늘소 왜 이렇게 많아? 암컷밖에 없지. 아니, 검정 하늘소가 우선 너무 많아. 여기 있다. 넙사 암컷이다. 넙사 암컷. 화질이 안 좋아.
완전 이제 딴 강아지. 이거 찍 찍을게. 이거. 오, 야, 경사. 이야, 경사 잡았네. 앙컷이 진짜 많다. 아, 앙컷이야? 네. 어, 살라스팅 많이 해야겠다. 그냥 왕바구미? 왕바구미 이거서 클걸요. 아, 그냥 바구미네? 와, 씨, 홍다리. 홍다리 엄청 많네. 오, 씨. 오, 요, 요. 이거는 홍다리 살라스팅 하면 진짜 산란 금방금방 할 텐데. 지금 자연산이라 짝짓기가. 여러분들 홍다리 사슴벌레나 자연 와일드 사슴벌레의 암컷들은 보통 짝짓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라스팅 금방금방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짝짓기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 수컷을 잡고 싶은데 수컷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잡다가 풀어주긴 해야 돼, 이거. 왜냐면은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하게만 딱 필요한 만큼만 잡아가야 되니까. 우선은 재미로 다 잡아보자. 경사슴벌레도 한 마리밖에 아직 안 나왔어. 고단해 보이는데? 광택이 어디 갔어? 집지 마에. 얘는 안 되겠다. 얘 작년에 우아했었나봐. 그냥 가자. 아, 이 밟혔어. 넓적이. 죽은 지 별로 안 됐어. 뭐 하는 거지? 싸우는 건가? 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어? 얘네도 그러네? 귀여워. 어? 이게 돼지 여친가 갈증 여친가 그럴 거야 아마. 오, 여러분 등에 뭐 치고 갑니다. 뭐지? 드디어 홍다리 수컷. 오, 꽤 큰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중소형이긴 하지만 지금 잡은 것 중에선 그나마 큽니다. 오호, 얘 색깔 되게 붉은 것 같아. 이쁘다. 오, 이게 우리 멋닭인가? 뭔가 무서워. 그냥 뭔가 밤에 보면 무서워. 오오오. 오, 야야, 이쁘다. 오, 야, 진짜 뭔가 사육산부 와일드 개체인 톱사가 뭔가 박력감이 달라.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한 마리 가져가자. 그 냄새 겁나 나는 거 아닌데? 와, 이거 진짜 크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큰데, 송장벌레? 손을 만지지 마요. 진짜 겁나 많아요. 와, 야, 이거 핀셋. 젓가락. 핀셋. 아, 핀셋 있어? 아니면 너 그거 있잖아, 치포백. 아까 없었잖아. 오, 얘네 빨갛. 아, 얘네 거뭇다. 우와. 야, 각성미가 진짜 제대로 살아있어. 이건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야죠. 파오. 와, 멋있네. 아, 모기 물렸다. 모기 물렸어. 이거 과학관. 오, 여러분들 여기 카츠유. 근데 카츠유 이거 잘못하면 옆에 개미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나는데? 냄새 안 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데? 야, 경사 싸우는데? 네? VIP인데, 경사님.
강사 VIP인데? 어디다 놓지? 여기 있다. 와, 큰데 얘? 어, 커. 어? 삼촌이. 아, 근데 수컷이 없냐? 어? 삼촌이 아니에요? 오, 야, 송충이? 와. 나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와. 성게 같다, 성게. 어디였죠? 무슨 소리? 띠딕? 예, 네, 그거. 찌직? 방금 들렸어요, 그거. 아, 그게 얘 거야? 예. 네, 방금 잡았는데 들고 있어요, 내놨어. 어, 한 번 내려놔. 쟤는 육식 쩔잖아. 서로 잡아먹어. 여기 앞, 어씨, 방금 뭔가 보였었는데. 오, 넓적 수컷. 오, 큰데? 오, 멋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한 지 4명이서 지금 약 30분? 40분 정도 했나? 그 정도 됐어요.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수컷들은 데려갈 예정이고, 암컷들은 지금 대부분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재미를 위해서 우선 많이 잡아봤어요. 오, 진짜 많네. 장사슴벌레, 홍다리, 넓적이, 톱사 다 나왔네. 맹금 같지 않냐 이거? 어, 귀엽다. 맹금 맞죠 이거? 어, 귀여워. 어, 맹금이 많은 것 같은데? 맹금이는 더 통통하지 않나? 근데 이게 다 큰 것 같긴 한데. 거의, 아니 맹금이 많다. 맹금이 많다 이거. 아, 그래, 맞다. 저기 위로 올려줘 그냥. 맹금이 많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눈 봐봐. 사진 찍어야지. 야, 우리나라 개 진짜 이쁘다니까. 근데 도망준 것도 많아요. 불법인 이유가 있어.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육거를 하니까. 잘 가라. 너무 귀엽다. 오, 그리고 나방. 오, 이쁘게 생겼다. 야, 날라가라. 야. 이 친구는 내가 키우고 있는 바퀴 친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잡을 통이 없어요. 홍다리인가 얘? 홍다리 수컷이네. 한 마리 잡고. 에사 수컷 없잖아. 이거였어 방금? 아니, 그거 제가 잡은 거. 홍다리 수컷인데? 이거였어. 야, 에사슴벌레 수컷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갱사슴벌레 수컷만 나오면 끝이네요. 끝. 와, 다우리 안에 아예 코패기도 안 보이고. 크, 진짜 셀지 달랐네. 이제 좀 잘 자란 암컷들은 방생을 해줍시다. 아, 얘는 꼬리라고 불리고 너무 못 자랐어. 자, 어휴, 홍다리네. 으아! 으아! 잡았죠, 여러분? 개득? 아! 으아! 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아, 아. 예, 잡았다, 잡았다. 나 에사 수컷 여기서 방금 꺼내서 잡긴 했는데. 아, 네, 지금. 좀 오래됐나 보다. 한쪽 손에 사슴벌레를 세 마리나 지금 쥐고 다녀서. 아, 예. 아, 얘는. 진짜 오래 좀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는데. 얘랑 하나 본데요, 다? 이것도. 어이구, 어이구. 홍다리 수컷도 나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오. 와, 얘 왜 이렇게 써나와?